졌네. 그냥 1점 올린다. 1점. 참 입상인 사람들이 많죠? 역으로 상대방을 보내는 법. 김빠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여러분, 당구를 칠 때 그날의 컨디션마다 다르지만 어떤 날은 잘 맞고 어떤 날은 안 맞기도 하죠. 근데 컨디션 좋은 날인데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멘탈이 흔들려서 경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멘탈이 엄청 약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우리의 멘탈을 깨는 행동을 보시죠. 아, 졌네. 그냥 1점 올린다. 1점. 어, 쏘리. 1점 내릴게. 마이너스 1점. 와, 끓는다. 참자, 참아. 까똑, 까똑, 까똑. 겁나게 신경 쓰이더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기요? 언제쯤 치려고요? 이놈 봐라? 대놓고 수비를 해? 보기만 해도 짜증이 확 올라오시지 않나요? 당구도 안 맞는데 내 멘탈까지 흔들어 놓다니. 기분을 잠깐 풀까요? 구독자분이 요청한 예술구 한번 보고 가시죠. 공의 두께, 당점,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이번 영상에서 제 댓글을 맨 위에 고정시켜 놨으니 제가 남긴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그럼 그런 행동들을 하는 상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으로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공이 난구고 수구를 묶어놨을 때 상대방이 칠 공이 없으면 시도하시면 됩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플러스 2를 칠 때 만약 빠졌을 경우 코너로 갈 수 있는 힘으로 평소보다 조금 강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코너 쪽에 수구를 갖다놔 마법 같은 디펜스가 됩니다. 어떤 기술인지 감이 오셨나요? 마지막 샷 나갈 때 수구를 위에서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공을 묶어놨으면 정말로 실수한 척 궁시렁거리는 게 포인트. 에이씨, 뭐한 거야. 아, 공 하나 놓쳤네. 정말 얇은 두께를 맞춰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뒤 진짜 안 맞추고 디펜스를 하는 거죠. 칠 공이 없어 당황하는 상대를 볼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아이, 미안합니다. 빠따 형이 말하길, 손은 눈보다 빠르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나도 방법이 있지. 에구, 저도 삑사리가... 혹시... 혹시 김빠따 구독자?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게임 중에 누가 제가 알려드린 기술을 사용하면 김빠따 구독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웃으면서 게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능은 예능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